할렐루야.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옆 사람과 인사 좀 하실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 한 번 더 해야죠. 해피 뉴 이어.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아기 예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미동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예, 우리 교회 한 종직 성도가 하다 보니까, 사업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못해서 성동구치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솔직히 가서 있는 그대로 검사에게 고백을 했으면 됐는데 세 명이 또 입을 맞추고 가서 짜고 갔어요. 그래서 괘씸죄에 걸려서 이놈 시키들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이제 수감이 되었는데 제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뭐 그때는 이 정도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밤잠을 못 이뤘지요. 내가 꼭 필요한 성도가 가서 공밥 먹고 계시는데 내가 여러분 밤잠을 잘 수 있겠어요. 설치다가 무작정
성남지청에 하여간 매도 검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검사님, 이 사람은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 중직 성도인데 제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선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까지만 해야 되는데 이 나도 이 젊은 놈이 조금 저도 국민일보를 비롯해서 여러 신문에 글도 쓰고 언론과 관계가 깊은 사람입니다. 좀 봐주실 수 없습니까? 그랬더니 딱 쳐다보니 여보시오, 당신 나한테 겁 주는 거요? 아, 내가 괜히 이게 문제다. 이게 그냥 가만히 그냥 봐달라고 할 걸.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할까? 나 순간 나도 모르게요. 내가 결단을 딱 해서 그 검사님 앉아 계시는 그 책상 앞에 내가 무릎을 딱 꿇었습니다. 검사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법이 안 되면 안 되지만 재량으로 하실 수 있으면 다시 한번 간청드립니다. 이 사람 건강하고 아름다운 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잘 가르치겠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도대체 그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도대체 그 짧은 시간이 왜 이렇게 길게 느껴졌는지요. 그렇다고 올려서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고. 아, 근데 그 검사님이 참 훌륭하신 분이요. 제 손을 잡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일어나십시오. 아, 그래도 제가 일어나지 않자, 검사님, 내가 그런 말을 했죠. 검사님, 선처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안 봐주시는 겁니까? 선처 안 해주시면 안 일어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일어나서 얘기합시다. 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는 걸 때가 또 안 일어날 수도 없잖아요. 네. 목사님, 그냥은 안 됩니다. 약식 기소를 해야 됩니다. 난 그때 약식 기소가 뭔 말인지도 몰랐어요. 뭐 약국에서 본 기소를 하나. 검사님, 안 봐주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안 봐준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검사라도 수감까지 되었는데 그냥 빼주면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금을 내야 됩니다. 아, 그 잘 됐습니다. 아이고, 그 벌금 많이 내게, 좀 국고도 좀 채우게, 좀 많이 좀 벌금 좀 때려주세요. 너무 많이 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절선에서. 아, 이게 몇 백만 원 내라는 거야. 아, 그래도 검사님 한 천만 원, 이천만 원은 내야지. 그거 벌 죄 지었으면은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 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얼마만, 300만 원, 아니 300만 원 쪽팔리게, 그럼 500만 원으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벌금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요즘 같으면 여러분 발로 비벼도 안 됩니다. 시대가. 근데 그때는 가능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야, 참 잘했어. 내가 보람된 일을 했어. 내가 무슨 무릎 꿇는다고 무슨 뭐 지옥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자존심과 똥꼬집만 챙겼다면은 내가 어떻게 했을까.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 상처는 높은 곳에서 치유되는 게 아니라 상처는 낮은 곳에서 치유된다. 낮은 곳에서. 내가 만약에 그때 막 큰 소리 치고 아, 그럼 봅시다 말이 오고 나왔으면 나도 상처받고 다 상처가 되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혹 데려갔다가 혹을 더 붙이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내가 내려갈 일이 없을까? 좀 내려가야지.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데나 가서 무릎 꿇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결정적인 때, 그것도 남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을 필요가 있을 때는 꿇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낮은 곳에 있는 자, 그리고 오히려 섬기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성탄절을 앞두고 함께 낮은 곳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요. 성탄절 되면 뭐 천군 천사가 참 목자들에게 와서 예수 탄생 고지를 알려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베들레헴에 가면은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를 전시해 놓았습니다. 저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꼭 그 구유라고 할 수 없지만 그 시대의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조금 떨어진 라못 라엘이 있는데 저건 나지막한 언덕에 목자들의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목자들의 기념교회. 바로 저것이 전통적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사자들로부터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고지받은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곳에다가 목자들의 기념교회를 세워놨는데요. 비가 오면은 저 바위굴에 들어갔지만 아니 저 벌판에서 별들을 바라보며 저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라못 라헬이라고 부르지만은 옛날에는 베닷게림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베닷게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옛날 누가 다스렸느냐?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 14절 시작. 본문은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자, 됐습니다. 베닷게림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후손이 바로 중수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분문 이게 똥문이요. 아무리 성전이라도 제사장들이 여러분 오줌을 싸고 똥을 쌀 거 아닙니까? 그런 그 오물 쓰레기를 치우고 그 쓰레기를 가져다가 버리는 것이 분문인데 이걸 누가?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중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갑 자손이 어디에 살았느냐? 베닷게렘에 살았다는 거예요. 베닷게렘이요. 도대체 레갑 자손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레갑 자손들을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 이방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처럼 겐족속의 후손이었습니다. 자, 역대상 2장 5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라 종족과 시마 종족과 수가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한마대기에서 나온 겐족족이더라. 그렇죠. 레갑 족속은 이드로처럼 겐족속의 후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웬 눈에 웬 사랑인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완전히 이방의 멸망의 대상인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족속이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으려고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마음이 좋아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를 나왔어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에베이의 청지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아,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가 언제 목회되려고 목회자 되려고 내가 생각했느냐 이 말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지금도 어떤 친구들이 아이 저 새끼 말이 옛날 학창시절이 그랬는데 에이 가서 새해된께 가서 왜 버리라. 웰컴 투 아워 처치. 와서 얼마든지 해라. 여러분이 저의 삶을 저의 과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참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레갑의 아들인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훗날 이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이스라엘의 왕 에후를 만납니다. 에후는 아주 특별한 왕이었어요. 이세벨을 죽이고 아비의 아들을 죽이고 바알의 모든 종들 아세라의 모든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던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에후였어요. 자, 이 에후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킴으로써 뭐요? 다 이 바알 종교를 무너뜨리고 아세라 종교를 다 무너뜨렸던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납니다. 예후를 만나가지고 여호나답은 요즘으로 말하면 굉장히 하나님을 향한 의협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반기독교적인 정서, 목회 생태를 깨뜨리는 이런 것들을 막 생각하면서 막 의협심을 가지고 막 그냥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위해 살고 있었다니 여호나답이 예후를 만났어요. 예후를 만나서 어떤 사람이요? 바로 종교개혁,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나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레갑의 후손인데 레갑의 아들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니까요. 정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었다는 거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막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막 반기도 오늘로 말하면 막 반기독교적인 정서 안티크리스찬들의 막 공격을 바라보면 막 혼자 막 질투가 나고 혼자 의협심이 생기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 일을 할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사람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에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나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어쩜 이렇게 여우나답처럼 생기셨어요. 예.
안 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니까 아무튼 간에요. 자, 그래서 이 예후와 요나답이 서로 마음을 합쳐서 이스라엘의 그러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종교개혁 한마디로 말해서 우상종교, 바알, 아세라 이거 다 때려치우는 것입니다. 자, 성경이 길지만요, 열왕기하 10장 15절로 17절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에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니. 요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자, 그러면 이 여호나답의 후손, 예후와 함께 열심히 이스라엘의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이 사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 이야기가 예레미야 35장에서 잘 소개되고 있어요.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겼는지요. 아니 이게 참,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을 하나도 안 하고 세상 말로 하나님 앞에 이런 속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 개판치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날도 이 개판치는 지도자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저 돈을 들여가지고 SBS 예? 아마 7시 반부터 쭉 그 오방 최웅종 목사님에 대해서 쫙 아마 그 테레비 보신 분들 막 감동을 받았다고 하더니 우리가 다 지원해서 했거든요. 이런 목사님들, 이런 과거의 그런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 스스로 부끄럽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기독교의 모습이 사실 부끄럽죠. 그런데 이거 공중파 방송에서 딱 방송하고 나면 이상하게 개판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무슨 뭐 그냥 뭐 어떤 신도와의 불륜, 또 뭐 재정 뭐 여러 가지 문제 이런 거 해가지고 또 그냥 이게 조금 기독교적인 정서를 선순환을 만들어 놓으면 또 그냥 완전히 그냥 역기능적 그런 사건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당시 지금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우리 교회로 말하면 장로 목사들이 그냥 개판을 치고 있었어요. 자, 예레미야가 그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을 왕궁으로 불러요. 불러가지고 성전으로 부르죠. 그리고 레갑 족속들의 후손들을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뭐하느냐, 이제 와인, 포도주를 따라주는 거예요. 그냥 한잔 먹어, 주의 종이 주는 거 먹어, 선지자도 소선지자가 아니라 대선지자가 주니까 먹으라고. 그런데 절대로 안 마십니다. 레갑의 아들, 자기들의 선조 요나답이 유언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답은 여호나답의 준말입니다. 우리 선조가 유언을 남겨서, 여호나답이 왜 이런 유언을 남겼느냐, 무슨 유언을 남겼느냐. 첫째로, 포도주 마시지 마라, 농사도 짓지 마라, 집도 짓지 마라. 니들은 말이오 집도 짓지 말고 그냥 장막 생활이라 유목민으로 살아가라, 이런 유언을 남겼어요. 자, 예레미야 35장 5절로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왜 요나답이 이런 유언을 남겼을까?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포도주는요 그냥 일반 음료수였습니다. 그냥 마셔, 예수님도 마셨고 예수님도 와인 뭘 만드셨어요. 그러나 당시 요나답이 살던 그 시대에는요 포도주가 무엇과 관계가 되었느냐, 바알 종교와 깊은 관계가 있었어요. 이 포도주, 요나답 당시에는 포도주가 이 바알 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막 부어서 드리는, 그런 동시에 이 제사를 딱 드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들 평민들이 와인을 먹고, 와인도요 몇 잔 마시면 취해요. 이 달콤한 와인을 마시고 특별히 신년 축제나 풍요 축제 때 이 포도주를 진탕 먹고 바알 신전에 성창들과 함께 그걸 뭐라 그래요? 음행을, 음행을 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목사 장로들이 저 이방 신전에 가서 와인을 먹고 그냥 혀가 구부러져 가지고 음행을 하느냐, 이걸, 그것도 저 전문적인 바알의 성창들과 함께. 이걸 여호나답이 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해. 그러니까 니들은 어디 바벨론을 포로를 가든지 아수르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절대로 포도주 옆에 쳐다보지도 마라 이거야. 그리고 포도주를 만드는 지금 뭐야 그 저 이 포도 저 농사도 짓지 마라 이거야. 나 어린 시절 우리 어머 아버지가 술만 드셨다만 우리 어머니하고 막 그냥 한바탕 하셨거든요.
나 어릴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결이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요, 아 이거 왜 이 땅에 술 주조장이 왜 있는가, 왜 술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아버지 술을 드시게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고 1,2,3,4를 하게 했냐 이거요. 그때부터 저는 막 술을 저주했던 거예요. 막 그냥 그때 술집 망했던 사람 다 저 때문에 망한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 지금 포도주를 먹고 안 마시고 건강상 마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술 먹는다고 지옥 가고 나는 그렇게 골이 타고난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 환자들을 위해서 술 먹으라고 했어요. 여러분요 분명히 예? 와인도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 먹으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뭐냐, 포도 농사를 짓지만 당시에 바알 종교를 그렇게 싫어했다는, 바알 종교를 미워했다는 이러한 그 고백으로서 서원으로서 지금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그런 유지를 남겼다 이 말입니다. 항상 좋은 집에서 살면 사람은 욕망은 끝이 없다는 겁니다. 더 넓은 집을 짓고 더 많은 부, 그러다 보면은 결국 바알 종교와 아세라 종교에 심취하게 된다는 거요. 그러니까 차라리 가난하게 살자 이거요.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요, 벌거숭이 같은 존재인데 차라리 목축을 하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자는 것입니다. 인생은 말이요 벌거숭이 아닙니까? 인생은 벌거숭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소망하거라. 짜자자. 이게 지금 요나답이 이런 유언을 남겼던 겁니다. 지금 내가 이게 그 곡을 빌려온 것이지 지금. 자, 이 유언을 남긴 때가 언제냐? 250년 전이요. 250년 전. 그러므로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250년 동안 지금 이 유언을 지켜왔어요. 250년. 조선 왕조를 두 개로 나누면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지금까지 그토록 조상의 유언을 지켜왔는데 주의 종이 마시라고 한다고 마시겠느냐? 이 사람들 안 마셨어요.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안 마셨어요. 주의 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마시라고 해도요,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후손들입니까? 물론 이레갑자 손들은요, 이게 와인 안 마시니까 얼마나 그때 왕따 됐겠습니까? 얼마나 쪽팔렸겠어요? 얼마나 그냥 그들은 그래도 와인을 안 마셨습니다. 심지어는 에레미야가 마시라고 해도 안 마셨다 이 말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아니 왜 안 마실 걸 왜 자꾸 주의 종이 시험 들게 하느냐? 어? 여러분 에레미야가 시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는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고관 대작들 앞에 아무리 와인, 비싼 와인을 줘도 레갑 족속의 후손들은 안 마실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안 마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저 이스라엘의 고관 대작 우리 로마 목사 장로들한테 말이죠, 기독교 지도자들한테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한 줄 아세요? 여보시오, 양반들아, 레갑 자손의 저 모습을, 저 순결, 저 지조, 저 그 백절 불굴의 용기, 이거 당신들은 안 보여? 당신들은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 다음에서도 말이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말이죠. 개판치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여. 에이, 그러니 레갑 자손의 뒤나 빨아먹으라. 에? 예레미야가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저 레갑 자손들처럼 그렇게 신앙의 순백, 순열성, 그리고 순결성을 지켜라 이거요.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술 마시라고 권해, 이런 반어적 행동입니다. 반어적 행동. 그래서 이스라엘 전승에 가면은 하나님의 레갑 족속의 후예들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요, 이방인이었지만 성전 봉사의 특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시나에 의하면 레갑 족속의 후예들의 유목민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이 양쳤던 양을 성전에 납품을 하는 거예요. 제물로 납품하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그 옛날에 그 성전에서는 벌레 먹은 나무 있잖아요, 이거 하면 부정해,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아. 깨끗한 나무, 벌레 안 먹는 나무, 뱀이 앉아있는 나무도 안 됩니다. 그 다 비가 와서 바람 불고 다 정결한 깨끗한 나무를 하나님이 필요하는데, 이게 레갑 족속의 후손들이 이 나무를 성전에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답의 후손의 일부가 성전에 물을 떠다가 봉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 때에 와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분문을 중수하고 책임지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사장도 아니었는데, 레인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정말 성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양과 나무를 공급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 그들은 대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메시아의 대망 사상이 가슴 속에 있었거든요. 그들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디서 살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베닥게람 지역을 다스리고 그 지역을 통치하였다. 그 지역을 차지했다는 말이지요. 자, 느헤미야 3장 14절 다시 보실까요? 시작! 본문은 베닥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가베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여러분, 그들이 살고 목축을 하고 그 땅을 다스렸던 곳이 어디냐? 베닥게람이라 이거예요. 베닥게람. 그런데 그 베닥게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 저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사이에 높은 언덕이에요. 높은 언덕. 거기서 그들은 양을 치면서 메시아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은유적으로 표현을 해놓고 있는데요.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서 내 앞에서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예레미야 35장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가베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거는요, 지금 제사장에게 사용되는 수식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설 사람, 이거는 제사장에게만 수식이 되는 거요. 제사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야,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에? 그래서 일부는 훗날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는 목축을, 그리고 일부는 물을 떠다가, 일부는 또 장작을 패다가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납품을 나는. 그러면서 이들은 양을 치면서 저 언덕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낭망하고 대망하며 소망했던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마침내 때가 되어서 언덕에서 양들과 함께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나타나는 거요. 천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야,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고. 그래서 목자들은 그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가서 부지런히 달려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경배했던 것이 지금도 보존이 되어 있는데요. 예. 여러분,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기 예수 성탄 소식을 먼저 알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바로 레갑 족속의 후손인 목자들에게 먼저 알려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까지 목자들은요, 많은 학자들이 아, 목자들이 천박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낮고 천한 저들에게 자기의 소식을 천사들을 통하여 알려주었다고. 그것도 은혜가 되지요. 그러나 이 해석은 틀려요. 오로지 신앙의 지조와 순결성을 지키며 메시아를 대망하며 살아왔던 베닥게람의 목자들, 신앙의 순결성, 순백성을 지키며 250년 동안을 대대로 지켜왔던 저들에게, 메시아를 사모하며 악망하는 자들에게 천군 천사가 와서 이 소식을 가르쳐 주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도요, 그냥 성탄절에 뭐 그냥 가죽 장갑이나 사주고 목도리나 사주는 날이 아니라 이 성탄절에 아기에서 오셨던 그날을 대망하며 그 은혜를 구하고 악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전해 준 소식을 듣고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 보니까 구유에 아기 예수님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구유. 여러분, 그 비천한 구유의 아기 예수님이 누구셨다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특히 베들레헴의 집구조는요, 2층입니다. 2층에는 게스트룸이 있어요. 그리고 1층에는 안방이고 주인방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옆에 반지하로 뭐가 있느냐면 짐승이 거하는 또 곡식 창고가 있어요. 당시 이제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었기 때문에 말은 못 키워요. 나귀, 양, 염소 이런 그 짐승이 이제 거기서 잠을 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산기가 다가오잖아요, 마리아가. 근데 이제 오늘 우리 이 성경에는 사관으로 되어 있는데, 요즘 여러분 구약의 랍비를 비롯해서 성경학자들 사관이 없다고 해요. 여러분, 조그마한, 우리는 이제 우리식으로 성경을 번역했죠. 근데 조그마한 그 베들레헴 마을에 무슨 사관이, 무슨 여관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대부분 그 2층에 있는 게스트룸, 다 손님이면 이제 잠자는 방이거든요. 이 마리아와
요셉이 가보니까 게스룸이 다 차 있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그 빈방, 짐승들이 자는 방이죠. 예. 우리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 함께 우리 갔는데 그때 우리 신성욱 교수님도 가시고요. 나사렛 빌리지에 가서 다 그때 그랬어요. 집 구조가. 그래서 여관이 아니라 바로 그 짐승들이 거하는 그곳에 뭐가 있느냐. 구유가 있어요. 구유. 예수님이 눌 자리가 없어서 그곳에 누이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 환장을 노리십니까?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모든 우주를 통치해야 할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셔서 어떻게 저 구유. 이거야말로 여러분 영원한 아이러니요 영원한 수수께끼 같은 신비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비는 그만두고라도 아이를 낳은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피통해야 했어요. 눌 자리가 없어서 내 아이를 구유에 두인구나. 그런데 얼마나 요셉과 마리아가 얼굴이 평온한지 몰라. 그리고 자 우리 예수님도 얼마나 고요하고 평안한지 그야말로 홀리나잇 아주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를 보면서 아마 이런 노래를 부르며 경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어리신 예수 눌 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있네 저 하늘의 별들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셨다. 이미 상처 입은 치유자예요. 헬리나어에는 그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상처 입으셨다. 그러나 치유자다.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헬리나어인이 보지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봤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만 상처 입은 치유자가 아니라 이미 구유에 오시는 그 순간 상처 입은 탄생자야. 상처 입은 치유자이기도 하시고 상처 입은 탄생자를 넘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자체가 여러분 자기 비하예요. 자기 상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웠다. 자 누가복음 2장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자들이 이미 구유에 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렇게 깨달았겠지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 오셨구나. 그 귀하신 몸이 구유에 누이셔서 왜 그랬을까. 그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하여 낮은 곳에 오신 거야. 과연 그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 오셨던 거야? 바로 이 낮은 곳에, 바로 이 낮은 곳에. 어쩌면 목자들은요 수십 년 후에 33년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까지 영감으로 깨달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상처 입은 탄생자요 치유자로 오셨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낮은 곳에 오셨어요. 그리고 목자들도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를 받은 거요. 그 아기 예수를 보므로써 여러분 250년 동안 초상태대로 자손태대로 쭉 그 포도주 마시지 않고 왕따 되면서 살아왔던 그 영육의 세월들이 다 보상받은 거예요. 치료받고 그들의 눈물을
아이 예수를 봄으로써 다 닦여진 것이지요. 치유받은 거예요. 조상들로부터 데려오던 그 억압과 멸시와 상한 감정 다 치유받았습니다. 왜냐? 그 구유에 누이신 그 아기 예수, 그분을 보는 순간, 그분을 보는 순간 다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하며 또 감격하며, 아마 나 같으면 이런 노래 부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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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들밖에 험범 중에 연틈에 하던 먹자 천사들이 전하여 주나신 소식은 너의 그들은요, 베닷게림으로 라모레일로 돌아오는 순간 새삼스럽게 또 깨닫고 또 깨닫고 자기들도 이렇게 중얼거렸을 겁니다. 세상에 우리 조상 대대로 메시아를 대망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기 예수님을 우리를 통하여 보게 하셨어. 과연 그분은 상처 입은 탄생자요 치유자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낮은 것으로 오셨던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를 치유하셨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그분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실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까? 너무 평안해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졸리는 사람이. 목사님 다 좋은 소리 하세요. 나는 상처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그들은 낮은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 이런 치유와 감격과 회복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높은 곳에서는 아기 예수 못 만납니다. 높은 곳에서는요. 2000년 전에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야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우리 혈기와 자존심으로는 못 만납니다. 자존심만 가지고 고집을 피우면 상처가 치유 안 됩니다. 이건 내려놓고 우리가 낮은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나야 우리 마음에 치유함을 넣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를 척별하고 공격하며 증오하고 미워하고 분열하는 시대.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한국교회가 치고받고 싸우고 다투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왜 교회들이 분열하며 교단과 연합기관까지 하나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높아지려고 그런 게 그래요. 높아지니까 높아져 높아져. 낮은 곳으로 내려가면 될 것을. 그곳에 가면은 모든 상처 아픔이 다 치유되고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며 연합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을. 이럴 때 여러분 아기 예수가 맨살이 아기로 다시 오셔야 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가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내려가면 되는 거예요. 낮은 곳으로 구유에 내려갔을 때 그 아기 예수의 마음, 정신, 평화의 마인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처는 높은 곳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닙니다. 낮은 곳에서 치유되는 거예요. 바로 그 낮은 곳에 상처 입은 치유자가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이요 낮은 곳에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낮은 곳에 가셔서 손잡아 주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바로 올라갑니다.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교만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 전날 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스키 타러 가는 게 아니오. 스키 푸푸 스키 타는 성탄절 날은 아마 따뜻하게 얼음이 안 얼 겁니다. 여러분 낮은 것으로 와서 아기 예수를 만나는 날입니다. 그분을 경배하는 날이에요. 성탄절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낮은 것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부터 치유되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아 예수님도 아기 예수인데 어릴 때 왜 안 울렀겠습니까? 당연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눈물은 눈물로 닦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 아기 예수님의 눈물이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고 여러분의 눈물은 다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 그런 위대한 성탄절 우리 다 이런 상처 입은 아름다운 치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여러분은 맨살의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유에 누이신 주님을 과연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그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낮은 곳으로 가야 상처 입은 탄생자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치유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부터 깨끗하고 순혈적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늘 높은 곳에만 거기라고 하니까 내가 남에게 손을 내밀지 못하고 나부터 괴로워하고 힘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부터 주님 우리 모두 낮은 곳으로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2000년 전 맨살 이야기에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으로 안아보게 하옵소서. 그분의 나지막한 울음소리 나의 가슴을 메아리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닦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눈물로 우리의 눈물을 닦읍시다. 그래야 우리도 남의 눈물을 닦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낮은 곳에 오신 주님을 2000년 전의 아기 예수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미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그 예수님 그분 앞에 1분 동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맨살의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묵상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지금 높은 곳에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왔습니까? 낮은 곳으로 가게 하옵소서. 그곳에 가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그분의 상처 입은 치유자의 영성, 정신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임발부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쳐줄 수 없을까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을까